여러분 이런 모둠 보셨나요? 이렇게 많은 모둠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 올려봅니다. 요 아이는 티피입니다. 정말 큰 모둠이죠. 외두도 예쁜 티피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. 50두는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핑크루비인데요. 핑크루비가 붉게 물드는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더 붉은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핑크루비 모둠보다도 저희는 군생을 키워봤는데요. 모둠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실루엣인데요. 아주 핑크핑크하죠. 너무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정야인데요. 이 아이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 아이 같아요. 정말 누구나 이뻐하는 아이 같습니다. 이 아이는 라울입니다. 라울은 사랑입니다. 할 정도로 다육이인들에게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죠. 이 화분이 지금 70cm 정도는 되는 화분인데요. 혼자 들지도 못할 정도의 큰 사이즈입니다. 거기에 모둠이 한 6포트 정도를 심었다고 해요. 굉장히 많이 심은 포트인데요. 이 아이들이 요즘 꼭지점을 찍으면서 아주 예쁘게 물들이려고 하는데요.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는 에일린이라고 합니다. 창 에일린도 있는데 국민이 에일린도 있다고 해요. 창하고 국민이가 종종 이름이 같은 아이들이 몇 있잖아요. 이 아이도 라인을 타면서 분홍색으로 물드는데요.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자라는 아이 같습니다. 지금 모습도 너무 예쁘죠? 이 아이는 아주 무근아인데 이름을 못 찾았대요. 그래서 그냥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아이도 지금 이름표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. 장미꽃처럼 예쁘죠? 이 아이는 집시인데요. 아주 보랏빛으로 물드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. 이 아이는 빵빠레인데요. 이 빵빠레가 물들면 정말 살구빛 분홍빛으로 예쁘게 물들죠. 정말 홀떡 반하는 아이가 이 아이 같습니다. 이 아이는 홍보더인데요. 정말 이름처럼 동글동글하게 붉게 물드는 아이인데요. 여름에 약하지만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준 아이죠. 이 아이는 오팔리나입니다. 보랏빛 분홍색으로 물드는 이 아이가 색감 때문에도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누구나 좋아하는 다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요. 이 아이는 실버스타입니다. 실버스타는 라인을 타면서 붉게 물드는 아이인데요. 창 종류는 아닌데도 창처럼 이렇게 손톱이 아주 멋진 아이죠. 이 아이는 저도 예전에 많이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러블리로즈입니다. 이름처럼 장미 모양을 한 이 아이는 물듦 색감 또한 너무 예쁘게 물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이죠.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핑크딥스입니다. 핑크딥스도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. 얼굴 자체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키우시죠. 여기 매니아님도 핑크딥스를 좋아하시는지 두 군데 모둠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. 저는 이 작은 모둠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. 너무 예쁘게 심어 놓으시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가지고요. 이 아이는 양로입니다. 양로는 양로와 양로철화가 있는데요. 지금 이 아이는 양로 생얼입니다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심으셨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이 양로는 도대체 몇 톱쯤 될까요? 여러분 구경 잘 하셨나요? 저희가 금색만 고집하지 말고 애들을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도 멋진 작품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더 좋은 영상 앞으로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